서해 최고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일몰에 가슴을 적시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 냄새에 힘찬 기운을 얻어가는 곳. 이거냐?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달래주는 그리운 풍경. 아슬아한 추억 속 옛것의 아름다움이 오늘을 만나는 그곳. 시간이 멈춘 삶의 터전. 이곳은 충남 서천입니다. 서해의 중심 충청남도의 맨 끝머리 서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휴양객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집니다. 푸르른 서해의 물결이 만들어내는 하얀 파도. 바다 내음 가득한 백사장에서 사람들은 여름을 만끽합니다. 넓은 바다, 서해인데 동해 같아요. 넓어.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가을 전어로 유명한 홍원항이 있습니다. 항구의 규모는 작고 아담하지만 서천의 중심 항구이자 가을 전어로 유명한 홍원항. 새벽이면 출항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로 항구는 분주해집니다. 지금은 새우하고 광어 고기가 안 나다가 얼마 전에 뒤쪽에 오고 나서 고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전국 최고라는 홍원항의 가을 전어만큼이나 유명한 것. 바로 제철 맞은 광어입니다. 이거냐? 요맘때면 남다른 크기와 맛을 자랑하는 광어에서부터 우럭에 참돔까지. 서천의 여름바다에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어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참돔 진짜 맛있죠. 여기는 그 조류가 세가지고 참돔 살이 아주 핑크. 우선 뭐 살치인데 매운 상도 참돔 뭐 대한민국 참돔 모르는 사람 없고 참돔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쉴 틈이 없습니다. 날것 그대로의 싱싱함이 생명인 만큼 어딜 가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기본. 그것이 바로 항구가 주는 생명력의 원천이 아닐까요? 항구 한켠, 갓 잡아 올린 물고기들이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깊은 데서 올라오면 수압 때문에 고기가 차거든요. 내가 빼면 경매가 시작되면 어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이곳에 집중됩니다. 좋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모두의 목적. 밤새 잡아온 갈치를 시장에 내놓으신 할머님도 좋은 자리를 잡느라 이리저리 손이 바쁘십니다. 고기 잡으다가 상자 지어놨던 게 얼마 나오나 보려고 하죠. 뭐 잡으셨어요? 병치, 갈치, 아구, 오징어.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민들에겐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는 귀한 재산이겠죠. 좋은 값을 받고 팔려나가는 걸 보면 그만큼 든든하고 흐뭇한 일이 또 없습니다. 이거야 상어요. 어디서 잡은 거예요? 예, 여기요? 여기 저 홍원항에서요. 좋죠, 아무래도. 어떻게 봐요? 예? 기분이 어떻게 좋냐고? 돈 많이 벌어도 좋고, 물건도 싸게 손님들한테 많이 푸니까 좋고.
진한 삶의 향기와 함께 바다는 또 다른 선물을 선사해 줍니다. 서서히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은근하고 소박한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직도 서천의 곳곳엔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듯 오랜 향수를 불러모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산 오일장입니다. 3천 원 주면 다 주는 거예요. 2천 원만 주죠. 차나 더 타고 2천 원. 1일과 6일에 서는 한산 오일장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지역의 명소입니다. 만 되는 게 아니고 돼지 감자니 뭐 도라지미 무말랭이며 뭐 율미며 뭐 한이씩까지 돼야 되는 게 지금도 옛날엔 저 쌀하고 보리하고 콩하고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참 굉장히 임천 강경 한산 은산 홍산 이 오개장이 요금방에서는 제일 컸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근데 서천, 구역, 강경 안 되고 논산까지 옛날에 잘 섰던 장은 다 없어지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장터에서 한산 지역의 특산품인 모시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들이 활발하게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늘어나면서 장날의 풍경은 바뀌었지만 옛 시절 정겨움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활기가 어느새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천에 남은 마지막 대장간인데요. 100년이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곳 대장간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온 대장장이 김창남 씨. 힘들어서 뭐 도망 나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죽긴 했지. 아, 나 빠지면 일을 못이야. 그때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서 때려. 오염에 발음에 오염에 딱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명이. 과거에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대장간. 머지않아 우리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옛 기억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춘 듯 정겹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딴 것만 할아버지 얼굴하고 회수시켜드려야 한 게 이렇게 땀 나는지 뭐 마찬가지로 하여튼 셋이 연결시켜서 120년이요 내가 48년 채 우리 아들아 큰 아들 낳던 애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48살 먹었어.
뭔 만들려고 오셨어? 아, 나 저기 소시랑 좀 하나 만들려고 왔어. 소시랑? 예. 소시랑은 어려던데. 어려? 이따 올라가 좀 봐. 어려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래야지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일을 먹고 살지. 지금 만드는 일은. 나타나 만드는데 좋게 한 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공장 물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아, 누군데요? 아, 누군데가 클래식에 따라다녀. 예? 예전에 오래됐지. 한 20년, 30년 됐지 뭐. 누군데가. 대장간의 청명한 쇳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려줍니다. 서천은 오래전 백제의 삶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68세가 되신 충남 무형문화재 공작선 기능 보유자 이광구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도 안 맞춰 음달도 놔두면 안 터지는데 이 뜨거운 햇볕에 하면 이걸 터져요. 백발이 성성한 연세에도 재료 손질부터 모든 것을 손수하신다는 할아버지. 그때는 저 이런 공작선 만 하지 않고 공작 털 빼가지고 부채를 만졌다. 지금까지 뭐. 고려에서부터 이어진 서천 부채 공작선은 공작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부채자루와 활짝 편 날개 모양의 부채살이 한 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전통 부채입니다.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예부터 귀한 공예품으로 사랑받아온 공작선. 부채자루는 꼭 참죽나무에 조각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요. 다 잘 됐어요? 다 됐죠. 네. 그럼 이거 설때 끼는 거. 이제 이거 끼어서 해야 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4대째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광구 할아버지. 부채살은 꼭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나무를 써야 한다는데요. 모든 것은 전통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공작선마다 이 설대가 틀리거든요. 또 작은 것은 이 가운데 빼고 가운데 제외하고 10개 허야하고 이것은 11개 허야하고. 한여름에도 손수 풀을 쑤어 접착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손 씹지 않은 정성으로 만들다 보니 공작선 하나를 완성하는 데 꼬박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생각하면 이처럼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과거에는 왕을 위한 진상품으로, 지금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옛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집 와서 우리 아들 막내로 우리 아들 낳고서 우리 아들 2살 때서부터인가 배워서 했어요.
이거 하는 것은 난식과 기술자고, 이 자루 까먹고 살 때 하는 것은 내가 기술자라고 볼까.